여름에 저는 일과 휴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습니다. 어떻게요? 워케이션으로요. 누가 아직도 사무실에서 갇혀서 일하니? 동서발전에선 내가 일하고 싶은 그곳이 바로 일터. 요즘 직장 트렌드는 바로 워케이션. 워케이션이 뭐냐? 바로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제도를 의미하죠. 워라벨이 중요해진 요즘 세대에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동서발전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바로 동서발전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워케이션 도입 소식입니다. 울산 최초의 공공형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와 함께하는 동서발전의 워케이션 제도, 부서 단위로 온앤오프 센터와 함께 근무하며 업무 경험과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워케이션을 경험해본 우리 동서발전 사원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장소에서 바다도 보면서 업무를 하니까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업무 만족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업무 효율은 업업업! 이번 워케이션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운행될 예정이고요. 희망 부서를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더불어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와 함께 사람 중심 조직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일을 잘하기 위한 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근무 부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본사 북카페 나눔 도서를 기증하는 등 온앤오프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죠. 이번 워케이션 센터 근무는 기존의 근무 환경을 벗어나 일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는 물론 다른 부서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역 관광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워케이션! 직원이 행복해야 동서 발전도 행복합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한 발 나아가는 이번 워케이션!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동서발전이 고민할게요. 사후 여러분들은 행복만 하세요.